아, 소장님, 요즘 그 뉴스에서 계속 재개발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재개발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고, 왜그 재개발, 재건축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었나요? 이게 뭐 차이점이 있나요? 그쵸. 우리가 사실 겉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게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이한 글자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한 글자는 아니구나. 두 글자? 재개발, 재건축. 네. 네. 이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이 글자 차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요즘 되게 핫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도 네. 사실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 차이부터 구분하고 들어가야겠죠? 네, 가르쳐 그러면 주세요. 재개발과 재건축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명 도정법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일단은 여기가 주변 환경이 열악하냐, 열악하지 않느냐가 포인트예요. 네. 건물은 똑같이 둘다 노후했는데, 네. 주변 환경이 양호하면 재건축, 열악하면 재개발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감이 딱 오나요? 네. 와요? 좋아요. 그럼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예를 들어 노후된 아파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허허벌판에 있는 거. 그리고 하나는 뭐 지하철도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뭐 쇼핑 뭐 타운도 있고 그 학교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열악하다를 아무것도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할 완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아, 그러네요. 보통은 그것보다도, 네.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여기가 낡고 40년 차 됐고 주차하기 힘들고 이런 거는 있지만 입지 어떤가요? 완전 최고죠. 완전 압구정역 최고죠? 있죠. 버스도 잘돼 있죠. 백화점도 있죠. 앞에 그냥 가로수길 조금만 걸으면 그쵸. 있죠. 거기는 건물은 낙후되어 있는데 네. 기반시설 양호한가요? 불량한가요? 와, 너무 퍼펙트하죠. 그쵸. 네. 여기는 재건축 또는 아, 이제 재건축? 재개발 네. 볼게요. 아무것도 허허벌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우리가 앞선 편에서 빌라 네네. 지역들 얘기하면서 기반시설이 별로 좀안 좋다, 네. 뭐 차도 들어가기 어렵고 이런 얘기도 주차하기 했잖아요. 힘들고, 네. 이런 데들 보면 우리가 산동네, 달동네 한번 이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거기가 기반 시설이 좀 어떤가요? 너무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네. 싫어요. 그런 데들이 재개발이다. 아. 똑같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기반 시설이 양호한 이런 아파트 단지 대부분 네. 이런 데들이 재건축. 재건축. 그런데 똑같이 건축물은 이제 낡았는데 기반 시설이 뭐좀 되는 게 없어요. 그런 데들이 재개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고, 좀더 간단하게 가면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 네. 빌라, 다세대, 다가구, 단독 이런 거를 부시고 다시 짓는 게 재개발이다. 재개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지간한 큰 틀에서는 구분을 하실 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음마 아파트다. 얘는 재개발, 재건축? 얘는 재건축. 오, 맞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 한남뉴타운이다.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 약간 재개발? 맞습니다. 아무리 한남동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도 네. 그 한남뉴타운 딱 그쪽 동빙고동 이쪽 일대에 있는 데들 보게 되면 그냥 길도 좁고요. 소방차도 못 맞아요. 저이 들어가고. 얘기 들었어요. 소방차 네. 못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런 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재개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지금 방금 전에 한남 뉴타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남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재개발이 들어가면 그냥 뉴타운이 붙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뉴타운이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 있었을 때 이제 네네. 출발을 한 개념이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장점이 여기 낙후된 데들 네. 싹 부시고서 도로도 새로 내고 그러고서 아파트를 새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이렇게 지으는 거는 좋아요. 네. 근데 여기 기반 시설들이 학교라든지 네. 공공시설들이 확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광역으로 묶는 게 뉴타운이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요. 여기 뭐 1000세대, 여기 네. 2000세대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딱 묶어서 1만 세대를 싹 부시고서 할때 그럼 길도
우리가 A 재개발 지역 이렇게 길이 있는 거를 여기만 짓고 이쪽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싹 부시고서 네모 반듯하게 딱 구획 정리해서 여기는 동사무소 넣고 여기는 학교 와우. 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공원도 만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딱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어휴, 네. 사실상 말 그대로 미니 신도시,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 해서 뉴타운이라고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개발보다 좀 더 큰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좋고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좋을 것 같아요 뉴타운이.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방금 궁금한 게 생각이 나는 건데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왜 아파트 시세 차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데가 더 어디예요 솔직히? 아, 예전에는 재건축 투자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하셨었어요. 네, 이 재건축 투자가 왜 좋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용어 정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뭐냐면 기반시설이 낙후된 데와 기반시설이 양호한 데의 차이가 있다 했죠. 있는데, 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들은 원래 땅값이 비싼 데일까요? 안 비싼 데일까요? 조금 있는데. 조금 있는 데인가요? 아주 좋은 데죠. 네. 우리가 얘도 반포 주공 아파트에 있는 데들이다. 감사하죠. 거기가 그냥 아파트만 낡은 거지 새 아파트 들어서면 가격이 얼마나 치고 올라갈 건지가 눈에 보이죠? 압구정도 지금이 그 압구정이지만 얘가 완공되면 얼마나 몇십억을 할지가 그쵸, 눈에 보이죠? 얼마나 멋있게 또 지어놨어? 그렇죠. 이미 그 입지가 평가가 다 돼 있는 데들이에요. 그쵸, 기반 베이스가?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건축 투자를 많이들 했는데 재개발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게 뭔데요? 일단 규제가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아,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다라고 들어봤나요? 그거 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이거를 길게 설명하려고 하면 진짜 한 시간도 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건축하지 마라 라고 만든 법률이에요. 그게 뭐예요? 재건축하면 그냥 페널티들은 그냥 막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세금으로 딱 뜯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세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 이중과세 얘기가 나오긴 해요. 대표적인 재건축위원 얘기 나오는 거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대로 내는데 내고. 재건축 분담금을 또 낸다. 이거 이중과세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제 위원이야 라고 하지만 말을 살짝 틀죠.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 분담금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지만 법률적은 좀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뜯어내는 게 한 첫 번째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양도차익이 뭐 한 10억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 10억 양도차익이 나면 거기서 세금을 또 몇 억을 내야 되는데 그와 별개로 몇 억을 분담금을 또 걷는다라고 하면 내가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뭐가 있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또 공사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고 또 재건축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가 뭐냐면 조합은 지위 양도 금지가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안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건 뭐냐? 준공이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공으로부터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그때 등기가 나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나면 완공 때까지 뭐 한 10년 걸리면 10년 동안 사고 팔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 묶여 있는 거고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 분담금이 그냥 기다리고 있겠네요. 못 팔면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맨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최근에 또 나온 이신데 6.17 부동산 대책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였냐면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된 데들은 괜찮지만 앞으로 도정법을 개정한 이후 새롭게 조합 설립 인가된 데들은 분양 신청했을 때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청산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음마아파트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거기를 거주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까요? 세입자가 훨씬 많을까요? 세입자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 기사, 신문기사 보다 보니까 70%가 세입자다. 맞아요.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세입자들이 있다라는 거는 집주인들은 거주요건 못 채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년 거주를 못 채우면 청산이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건축을 동의해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렇죠. 그 금사라기 땅을.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재건축에 걸리게 되면 일단 규제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건축 때문에 안 되고 이제 그러면 재개발은 규제가 덜하네 하면서 재개발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 남들이 보면 사실 재개발 재건축 우리 용어 구분부터 시작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남들은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냥 오히려 재건축은 좀 뭔가 좀 더 친숙해. 맞아, 맨날 듣던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네. 재개발은 뭔가 좀 뭐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렵고 막. 이게 재건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규제들을 막 이렇게 쌓아놓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여기는 못 들어가고 재개발로 재개발로 안에 몰리는. 자, 네. 그럼 다시 원점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을 때 네? 신축 아파트가 좋아요? 구축 아파트가 좋아요? 돈 많으면 신축이죠. 그렇죠. 네.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죠. 그런데 신축 아파트를 가려고 했을 때 신축 아파트가 많을까요? 구축 아파트가 많을까요? 아직까지는 구축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구축이 네. 훨씬 많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빈택지가 없잖아요, 서울에. 없죠. 빡빡하죠, 다들. 우리가 경기도에 예를 들어 뭐 상기 신도시다 이런 네. 식으로 빈 땅에 쫙 아파트를 올리면 이거는 공급이 되는데 서울에 그렇게 넓은 빈터가 있나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빈 땅에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신축 아파트 들어서려면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밖에 그쵸. 없어요. 이런 거를. 그런데 재건축은 규제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재개발은 남아있고 네. 그러니까 재개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개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소장님, 재건축이 안 좋아서 재개발로 많이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신 것만으로는 좀 재개발이 좋은 게 약간은 조금 이렇게 와닿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좀 좋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거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 때문에 풍선 효과로 재개발이 네네. 올라간다 이 정도로만 얘기했지만 네. 그게 재개발이 좋은 이유 자체는 아닌 거잖아요. 그 재개발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